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낮잠을 자고 있는 복미선.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가위에 눌린 것 같은데요. 꿈속에서 정체불명의 프랑스 인형을 본 복미선은 인형의 소름 끼치는 얼굴을 본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된 복미선은 한숨 돌리는데 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복미선은 짱구를 부르며 장난감 어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멀리서 어지른 게 아니라고 말대답하는 짱구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실로 가면서 엄마 화 많이 났다고 짱구에게 따끔하게 말하는 복미선.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실 바닥을 멍하니 보고 앉아 있습니다. 복미선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만 센 척하며 이쪽을 보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장난에 깜짝 놀라는 복미선. 그 무렵 신형만은 웬 종이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복미선은 집에 온 신형만에게 이 봉투 속에 뭐가 있냐며 열어보고 꿈속에서 본 노란 머리의 프랑스 인형을 보게 됩니다. 적잖이 놀란 표정의 복미선. 이게 뭐냐는 복미선의 질문에 신형만은 회사 동료가 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00년도 넘은 골동품 같다고 하는데 복미선은 왠지 음침한 기분이 든다며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짱아는 인형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고 인형을 껴안고 흔드는 순간 복미선과 눈이 마주친 인형. 짱구는 인형이 엄마를 노려보는 것 같다고 하죠. 그날 밤 복미선은 또다시 가위에 눌리고 프랑스 인형이 위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 깨는데 일어나 보니 프랑스 인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짱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곤 안심하는 복미선. 하지만 왠지 인형이 웃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날 아빠는 회사에서 동료에게 인형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 인형을 쓰레기장에서 주웠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런 걸 줘서 미안하다고 하며 가버립니다. 신형만은 복미선에게 전화해서 인형을 버리라고 하지만 짱아가 마치 인형에 씌인 것 같아서 버릴 수가 없다는 복미선. 짱구가 인형을 뺏으려고 팔을 잡자 만지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믿지 못한 복미선이 인형의 손을 대자 다시 들리는 목소리. 만지지 말라고 시킨대. 짱구와 복미선은 겁에 질려서 꿈일 거라고 하지만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꿈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프랑스 인형. 그리곤 인간들은 인형에 질리면 쉽게 버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졌다고 하는데 짱아는 배신할 일 없다며 짱구와 엄마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곤 공포에 질린 짱구와 엄마를 인형을 조종해서 공격하는데 모든 게 악몽이었는지 인형에 밟히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복미선. 그 후 쓰레기장에 있는 프랑스 인형이 웃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왜 인형은 복미선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힌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